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질약학 6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6주차, 7주차 지금 여러분 강의 주제는 흙의 전단 강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흙의 전단 강도는 여러분들 토질약학을 행하는 데 있어서 토질약학 교과목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흙의 어떤 특성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토질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학이죠, 역학.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흙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즉, 강도죠. 그래서 흙의 강도를 다루는 부분이 지금 오늘 하는 우리 흙의 전단 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흙의 강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용어적으로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쉐어고요. 어떤 거를 이렇게 미끄러서 자른다 이런 거죠, 그죠? 전단력 이런 거고요. 강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최대로 저항할 수 있는 응력을 우리가 스트렝스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의 전단 강도라고 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전단력을 어디까지 전단 응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최대점, 이걸 우리가 흙의 전단 강도하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이제 되어서 다른 교과목들도 이제 듣고 계신데, 흙에서는 전단 강도, 뭐 일축, 압축 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뭐 삼축 상태 강도, 뭐 비배 전단 강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강도를 나눠서 이제 막 부르는데, 여러분들 뭐 콘크리트 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뭐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이런 얘기는 잘못 들어봤죠. 쇠라고 하는 재료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 같게 보니까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있는데 또 전단 강도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흙에서만 유별나게 우리가 전단 강도, 뭐 일축 압축 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도를 나눠서 쓰는가, 이런 얘기들부터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목에서 사용하는 재료, 대표적인 재료 중에 두 가지 그룹으로 한번 나눠서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목에서 쓰는 재료 중에 대표적인 게 쇠, 콘크리트, 스틸, 콘크리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료적인 입장에서 흙을 사용할 수도 있죠. 뭐 성토 재료라든가 이런 재료적인 입장에서 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토목 재료 중에 이 쇠나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강도 목표점을 뭐 그거가 되도록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에 반해서 흙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흙을 만들어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흙을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특정한 어떤 뭐 이게 흙을 딱딱하게 하는 재료, 뭐 대표적인 게뭐 시멘트 뭐 이런 거겠죠. 흙에다가 시멘트 일부를 섞어서 흙을 만들면 우리가 흙이 굉장히 단단한 이런 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거는 조금은 특별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적으로 있는 흙을 그냥 잘 다져서, 우리가 작업하는 정도는 그냥 조금 잘 다져서 뭔가를 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를 활용하는 게 흙의 재료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흙의 강도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강도를 만드는 건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흙의 강도가 얼마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흙의 지금 특성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반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층이 흙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게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각 층의 강도라든가 기타 우리가 필요한 물성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내는, 이런 특성을 알아내는 걸 우리가 지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만들어 쓰는 재료는 목표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특성을 만족하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강도가 발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쇠라고 하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쇠를 만들진 않죠. 쇠가 지금 철강 속에서 쇠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하는 일들은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된 거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면 우리가 제철소에서 그러한 쇠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목표점에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재료도 여러분들 토목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서 이제 사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하고 잔골재, 붉은골재, 뭐 물하고 기타 등등을 섞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도 되어 있는 것을 뭐 파시면 우리가 삭개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콘크리트 재료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하면 목표로 하는 데서 목표라는 만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재료는 배합 설계 및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만들어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배합 설계라고 한다면 이거죠. 여러분들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배우셨겠지만 배합 설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배합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멘트 얼마, 잔골재 얼마, 굵은골재 얼마, 물은 얼마, 뭐 물시멘트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섞으면 그래서 양성을 시키면 목표로 하는 지금 강도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뭐 슬럼프치도 목표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면 몇대 몇으로 섞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합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거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자, 근데 아까 뭐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뭐 시멘트를 약간 섞어서 만든 경우에는 아 시멘트를 얼마만큼 내가 섞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도 그러한 특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그런 흙에서도 그런 것을 따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만드는 재료냐 자연적으로 있는 걸 우리가 이용하는 재료냐에 따라서 입장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안점이 좀 차이를 가진다 이런 측면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쇠나 콘크리트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재로 사용합니다. 멤버, 그러니까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부재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조물을 이루는 한 요소의 부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재는 응용 조건이 굉장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부재는 휩력에 지금 저항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압축력에 저항하는 이런 특정한 이런 저항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응용 조건이 이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응용 조건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단순한 특정한 응용 조건,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변에 힘을 꽉 주는 구속력이 없이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대부분 기둥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얘가 파괴가 되는 때의 강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냐면 압축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둥에서는 우리가 압축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보호처럼 이런 데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휘매서 이렇게 파괴된다면, 뭐, 휨 강도, 뭐, 이런 부분이 특정한 거에 강도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흙이라는 재료는 지금 힘을 작용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비탈면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비탈면을 해석을 한다고 치면 여기 있는 흙이 이렇게 깨질 텐데, 이렇게 전단에서 파괴가 될 텐데.
여기 있는 흙이 지금 힘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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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요. 이 응역 조건이. 이 상황에서 전단에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파괴까지 가게 될 텐데, 주변에 있는 응역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도를 어디서 발현하느냐 하는 흙입자 사이, 우리가 유용력이라고 얘기하죠. 흙입자 사이에 미는 힘, 이 유용력에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전에 여러분하고 이전에 강의를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강도가 바뀌고요. 유용력은 또 배수 조건에 따라서 유용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강도를 특정한 한 조건에서의 강도점으로 우리가 딱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흙의 강도는 이런 응력 조건이나 배수 조건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응력 조건의 배수 조건에 달리하는 이런 강도를 특정한 하나로 그냥 이렇게 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강도 2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방법 중에 강도를 가장 지금까지도 잘 조금 모사를 한다. 실제 강도 특성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받는 게 뭐냐면, 모 쿨론의 지금 파괴 이론이야. 여기 강도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는 여러분이 아시는 모 서클, 모 응력원 있잖아요. 그죠? 다른 강목에서 이미 배우셨죠? 그모 서클의 모고요. 그다음 쿨론은 지금 이제 파괴될 때에 지금 작용면에서의 전단 이론, 마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이론을 합쳐서 뭔가 흙의 전단 강도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모 쿨론의 지금 전단 강도 이론이에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만들어 쓰는 재료냐, 콘크리트냐, 쇠냐, 물이냐, 이 부분은 오늘 강의 후반부에 더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 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은 흙에서 강도를 발현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뭐냐? 흙입자 사이에서만 전단에 대해서 저항이 가능하다. 자, 물은 어떻게 돼요? 구성응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수 있지만, 구성응력에 저항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전단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 공기라고 하는 거는 구속응력, 전단력에서 다 저항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전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요소는 흙입자 사이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응력은 유효응력과요, 간극수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공기는 받지 못하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쓰겠지만 전단 강도라고 하는 거는 흙입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입자 사이에 있는 점착력이라는 거하고, 흙입자 사이에 있는 마찰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내부 마찰력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게 점착력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내부 마찰력이에요. 자, 이거에 따라서 전단 강도가 결정이 된다. 이래. 결과적으로 보면 수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이 지금 수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상당히 긴 시간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쿨롬의 지금 전단 강도 파괴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마찰에 대한 거는 뭐만 관련되느냐? 지금 흙입자 사이에서 있는 힘, 수직력만 관련돼요. 그죠? 수직력만 전단 강도에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흙입자 사이에 받는 힘을 유효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에 유효하냐? 강도에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강도에 유효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조금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자, 선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공기는 그러면 전혀 압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 뭐 이런 게 하면, 흙 속에 있는 공기도요, 압을 가지고 뭔가를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학부 과정 중에 이렇게 써있지만, 공기압도 때로는 고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진척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혼돈스러울까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도 한다. 특히 이제 불포화토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역시 이럴 때는 공기가 갖고 있는 압, 우리가 모관 흡수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단 강도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파괴 이론은 지금 모클론의 파괴 이론을 대체로 흙에서는 상당히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운 부분부터요. 우리 전단에 대한 마찰 이론부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찰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앞에는. 자, 수직력을 가했어요. 수직력을 가했을 때 옆에서 밀어요. 전단으로 이렇게 밉니다. 자, 그러면 수직력을 가한 크기가 크면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지금 요소,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크기, 전단에 대한 강도,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수직력이 증가하면 전단은 어떻게 돼요? 잘 견딥니다. 이게 망가뜨려질까봐 그런데 수직력을, 여기 위에 수직력을 조금 주고 밀면 잘 밀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물고 밀면 잘안 밀려요. 이게 어렵게 지금 세팅을 한 거라서. 그죠? 지금 손에다 할까요? 많이 밀면 이렇게 꽉 누르면 잘안 밀리고 살짝 밀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저항하는 정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수직력이 가해질 때요. S 쇼가 가해질 때 여기에 생기는 반력 H는 요거에 따라서 비례를 하는데 최대로 생길 수 있는 거는 수직력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최대로 밀수 있는 힘, 이게 S 맥시멈인가요? H 맥시멈? 옆에서 저항하는 요소는 뭐에 비례하느냐? 지금 수직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어떻게 비례하느냐? 직선에 비례합니다. 직선에 비례해요. 자, 그래서 지금 H 맥시멈은 요거의 기울기를 내가 뮤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H 맥시멈은 어떻게 써질 수 있냐면 X에 요 기울기가 뮤잖아요, 그죠? 뮤에 N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직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례할 건가 요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찰 각이라고 얘기해요. 마찰 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등학교 때는 얘를 보통 뮤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마찰각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정지 마찰각이나 동 마찰각이나 뭐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게 피크냐 아니면은 잔류냐 이렇게 했을 때 피크에 대한 거냐 이게 잔류에 대한 거냐 뭐 이런 것도 구별하지만 자 일단은 이거는 다음 얘기고요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고 자 지금은 수직력이 커지면 수직력이 이만큼일 때는 요만큼 견디는데 수직력이 커지면 이만큼 더 많이 견딘다.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 자, 여기를요, 요 기울기를 얘를 내가 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를 델타라고 한다면, 요것분의 요거, 1분의 뮤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델타 이렇게 쓸수 있나요? 그죠? 탄젠트가 요것분의 요거는 요 각도가 델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뮤는 탄젠트 델타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자, 수식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n에 탄젠트 델타 이렇게 써졌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델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 이게 아까 잘못 써있네요. 이게 마찰각이 아니고요. 아까 있는 거는 마찰 계수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이 각도 있잖아요. 각도. 이거를 우리가 마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탄젠트 델타 이게 지금 U예요. 마찰 계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는 이 힘, 저항하는 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찰력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와 어떤 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마찰에 의해서 전달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정도는 수직력이 얼마냐? 수직력이 커지면 커져요. 그런데 요 면의 성질에 따라서 마찰 계수에 따라서 마찰각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생기느냐? 자, 여기서 지금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의미고요. 자, 마찰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위에 수직력으로 누르고 있어요. 자, 전단이 가졌을 때 최대로 생길 수 있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요? n의 탄젠트 델타만큼 생길 수 있고요. n가 n이 밀고 있어요. 힘을 보면, 저쪽 힘을 보면요. 자, 이쪽에 n의 탄젠트 델타만큼 생기고 있고요. 이쪽이 뭐가냐면 n이 힘을 누르고 있는 게 수직력이. 자, 그러면 이거의 합력은 어떻게 돼요?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힘과 이 힘의 합력. 합력의 방향을 이루는 요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결국 요 각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델타가 된다. 왜? 지금 이 탄젠트 델타를 따지면 어떻게 써져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n분의 n 탄젠트 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탄젠트 델타. 결국은 이거 알파랄까요? 알파가 이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결국은 델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마찰력과 수직력의 합력의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의미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는 전단 강도를 얘기하는 요 챕터에서는 크게 지금 이런 방향에 대한 의미는 지금 써먹을 때가 이용할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단 강도 끝나면 그 바로 우리 다음 주제가 뭐냐면 수평 토합이고요. 수평 토합을 할때 그중에 뭐 쿨럼 토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벽면 마찰을 고려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수평 토합의 힘의 방향이 지금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마찰각에 따라서 지금 힘의 합력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얘기를 할때 지금 마찰각 이런 개념을 그런 쪽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 자, 또 하나 요 마찰각을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실험이 직접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자, 요게 지금 이거와 이 재료와 이거를 내가 얹어놨어요. 얹어놓고 임의 각도로 내가 끼울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평평할 때는 얘가 안 움직이죠?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점점 각도를 키워요. 그럼 언젠가는 얘가 움직이겠죠?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움직였어요. 파괴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게가 내리누르는 수직력이 있을 거고요. 기울어뜨리면 요 무게가 누리는 수직력의 이쪽 방향. 무게의 이쪽 방향이죠. 결국 수직력 방향이에요. 방향에 힘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전단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파괴 조건에 이렇게 되면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거를 쭉 기울여서, 이렇게 파괴가 딱 일어날 때의 각도, 그 각도, 이렇게 아까 파괴가 일어날 때의 요 각도.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유도를 해보시면, 이놈이 마찰각이 돼요. 이놈이 마찰각이 돼요. 그래서, 흙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안정돼서 흙을 이렇게 했는데 막 뿌려요? 그러면 이게 흙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쌓이면서 급하게 되면 무너져가면서 여기 막 이렇게 쌓여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돼 있는 이 각도, 이 각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식각의 의미가 결국 무슨냐면, 우리가 마찰과 이런 지금 개념화해서 지금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식과 이런 것들은 마찰에 의해서만 파괴가 되는 이 경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토질력학의 마지막 주제에, 사면안정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사면의 안전율, 이럴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이런저런 예를 이제 조금씩 들었는데, 보면 어때요? 흙의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서 할뭐 수평 토압에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할 사면 안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토질력학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뭐 기초공학이라든가 지방구조물 설계라든가 여러 이제 교과목을 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지금 전단 강도 이론에 서 있는 이런 특성들을 활용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단 강도 부분은, 단순히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